두산 베어스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류 대리 처방 및 투약에 연루된 선수가 무려 29명이나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만 13명이고 두산 베어스 트레이너 1명도 포함되어 많은 야구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오늘 10일 오재원에게 대리 처방받아 전달하거나 다량 공급한 29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사실이 확인되자 연관된 트레이너는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연관 선수들의 징계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전력 손실과 유망주들의 미래는 사실상 더욱 암울해졌습니다. 이에 야구 팬들도 화가 난다는 반응입니다. 오재원은 은퇴에서도 사고를 치고 갔다. 선후배 사이를 이용했다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징계를 받겠지만 이용당한 선수들은 억울할 것이다. 내야 외야 포수뿐 아닌 연루가 안 된 포지션이 없다는 게 충격이다. 이러니 범죄 두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